계속해서 현재 완료 시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워크북에 포커스 20 발췌해 주어 준비됐나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뭐 했느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 했어요. 일단 형태는 have나 has 플러스 pp 형태다. pp 이거 언제 쓰나 했더니 이제 써먹네. 그 다음에 뭐 이게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쓰임새는 시간의 덩어리적 표현이기 때문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거 배틀 뭐가 있을까? yesterday 이런 거 있겠죠. 그쵸? 또 in the morning은 아니고요. in the morning은 그냥 아침에 이런 뜻인데, this morning 이런 건 안 되겠죠. 지나간 과거 중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랑 못 쓰니까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 이런 거 같이 못 쓰겠죠. 또 뭐라고? 뭐? last day가 있나요? 난 last day란 단어는 본 적이 없고 yesterday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또 last year, 그렇죠. 그런 거랑 같이, 작년에 이런 말과 같이 못 쓰겠죠. 또 Today는 쓸 수 있을 때도 있어. 오늘이 다 지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I have been tired today 하면 무슨 뜻일까? I have been tired today 하면 일기 쓰고 있어. 일기 쓰면서 I have been tired today. 그러니까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건. Today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tired today 이런 표현은 시간의 덩어리적으로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피곤하다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oday는 쓸 수 있을 때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Before? Before는 덩어리적 전해라 그랬는데 현재 완료라고 왜 못 씁니까? Have you ever been to China before? 너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해 중국에 가본 경험이 있냐? 라고 얼마든지 쓸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무궁무진하겠다, 그치? 뭐가 있을까요? Tomorrow는 당연히 안 되고요. 아예 안 됩니다, 걔는. 미래인데요. 당연히 될 리가 없고요. 과거 중에서 when에 대한 대답과 못 쓴다고 얘기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last week, last month, 지난달에, 지난주에, 언제 지난달에, 언제 지난주에, last month, last week 안 될 거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Last weekend. 그렇죠. 안 되겠죠. 그렇죠. 드디어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같이 못 쓰는 거. 왜 이게 계속 안 나오지? 난 이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게 계속 안 나올까? 왜? 10 hours ago. 10시간 전에. 10 minutes ago. 1 minute ago. 1 minute ago. 1분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이런 것들은 현재 완료 시제랑 못 쓴다 그랬어요. 그 외에도 뭐 last month, last week, yesterday, this morning. 오늘 아침 언제? 지나간 오늘 아침에 어떤 시점. 과 못 쓴다고 얘기했던 게 18이었고요.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쓰는데 같이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온다 그랬고요. 다음에 19에서는 뭘 정리했었냐. not 넣는 방법 haven't pp, hasn't pp 하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 할 때 have you 이런 식으로, has he 이런 식으로, have they 뭐 have they gone there 뭐 걔들 거기 가버렸니 이런 식으로 쓴다. have나 has가 주어 앞으로 온다라 그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have to do랑 비교했었습니다. have to do, you have to go, you have to finish it, you don't have to finish it, 뭐 you haven't to finish it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나온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have to do는 조동사 파트 할 때 했었고요. have to do, don't have to do, do you have to 이런 식으로 not을 집어넣거나 또는 묻는 문장 만든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완료 경험 계속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 이제 시작됩니다. 자, 완료. 완료는 일단 어떤 말을 집어넣을 수 있을 때 벌써 라는 말을 집어넣거나 또는 아직 아니다 이런 말이 있거나 또는 방금 이런 말이 들어있거나 또는
벌써 다 했지. 이런 말이 있을 때 완료적 용법이 될 수 있고, 영어로 하면 이건 뭐였더라? 벌써? Yet? 이었죠. 그 다음 아직 아니다는 not yet이었죠. 그 다음에 방금은 just고 벌써는 already였죠. 됐습니까?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럴 때 완료적 용법이라 한다. 그래서 벌써 했다 라는 뜻으로 already, 그 다음에 방금 했다 라는 뜻으로 뭘 쓴다? just. 여기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벌써 라는 뜻으로 묻는 말 말고 벌써 다 했지 할 때 already 라고 했고요, 지금 막 방금은 just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et은 아직만 하면 안되겠죠. yet은 두 가지의 뜻, 묻는 문장에서는 무슨 뜻도 있다? 벌써. 그 다음에 not yet일 때는 아직 아니다, 이런 표현들 쓸 수가 있다. 뭐 지금 막은 just를 얘기하는 거죠. 쓰여, 과거에 이런 일이 현재 막 완료된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오늘의 손님이 방금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하면 되겠죠. arrive의 세 번째 녀석은 규칙 변화니까 Today's guest has just arrived. 그러면 오늘의 손님이 벌써 도착했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될까? 오늘의 손님이 벌써 도착했나요 하고 싶으면? 그렇지. Has today's guest arrived?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Has today's guest arrived yet? 하면 벌써 도착했습니까? 방금 도착했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 아유 우리는 아까 한참 전에 벌써 먹었지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다? We have already had dinner. 그렇죠. We have already had dinner. 그러면 너희들은 이라고 묻겠죠. 너희들은 벌써 저녁 먹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Have you? Had dinner yet? 그렇죠. Have you had dinner yet? 벌써 저녁 먹었어 니네들? 이런 뜻이죠. Have you had dinner yet? 벌써 먹었니? 했더니 Yes, we have already had dinner. 아까 전에 훨씬 전에 먹어버렸지. 먹는 행동 완료해버렸지. 그 다음 학생들은 아직 그 책 읽는 것을 끝내지 못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not yet이니까 아직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그러면 학생들한테, 그 학생들은 벌써 그 책 읽는 거 다 했나요? 라고 묻고 싶었다면 뭐였겠다? 그렇죠. Have the students finished reading the book yet? 벌써 다 읽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아직 못 읽었어요.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just가 들어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다? just가 들어갔을 때는 그렇죠. 어거를 쓰지 않는다 했죠. short time before고요. 그 다음에 already가 들어가면 뭐? earlier than expected의 느낌이라 했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일찍. earlier than expected. Not yet은 말 그대로 못 끝낸 거고요. 이런 느낌들을 완료적인 용법에서 전달할 수가, 이런 부사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 지금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뭐 just라든지 already라든지 yet, not yet 이런 것들은 다 부사입니다. 없어도 완료적 용법으로 쓰일 수도 있어요. 뭔가 방금 뭐 뭔 얘기하는 거냐, today's guest has arrived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we have had dinner 할 수도 있고요, The students haven't finished reading the book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 just나 already나 또는 yet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좀 더 확실한 완료적인 느낌이 전달된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 용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결과적 용법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결과적 용법은 어떤 무슨 시제 문장 끝난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이 끝난 다음에 괄호하고 so 하고 무슨 시제, 그렇죠, 현재 시제 문장을 쓸 수 있는 내용일 때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 시제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되냐, 과거에 뭐뭐 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과거에 끝마쳤다 라든지 과거에 잃어버렸다 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I have lost my money 이런 표현이라 했죠. I have lost my money so I don't have my money now 이런 말들을 붙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슨 시제의 일을 얘기했지만
과거 시제를 얘기했지만 그것이 언제 시제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시제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현재 완료 시제의 무슨 적용법이란다? 결과적용법이란다. so는 뭐와 뭐를 연결시켜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키죠. 그래서 뭐뭐 해버렸다 관로하고 그래서 현재 어쩌었다 라는 뜻으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의 결과에 대한 원인일 때 현재 완료의 결과적용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내 팔이 부러져 버렸어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고 have broken my arm 하면 되겠죠. I have broken my arm. 여기다가 뭐 집어넣을 수 있다. So I cannot play basketball now. 그래서 I cannot play 무슨 시제야? 현재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I couldn't play가 아니고 I can't play basketball now. 그래서 지금 농구를 못해. 그 다음에 그는 어제 그의 스마트폰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has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So he doesn't have it now 라는 말을 넣을 수 있겠죠. He has lost his smartphone yesterday. 그 다음에 참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 지우세요. 됐습니까? 아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He has lost his smartphone since yesterday. 그래서 어제 이후로 계속 뭐한 상태다? 분실한 상태다. 그냥 yesterday가 온감생식이 어디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현재 완료시제는 when에 대한 대답과 함께 못 쓴다고 했는데 떡하니 써놨으니까 이 책이 혹시 고쳐져 있는 책 없나요? 여러분 다 yesterday로 써있어요? 오케이. 다음 판본에서는 고쳐서 나와야 되겠네요. yesterday를 없앤다든지 또는 since yesterday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만 합니다. 틀린 문장이에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so he doesn't have, he doesn't have his smartphone now 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 이게 결과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적용법 제가 어떻게 설명했나요? 일단 뭐 여러가지 방법인데 일단 그림부터 그릴까요? 어떤 시간에 덩어리 속에서 언제부터 언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시간의 덩어리 속에서 몇 번이나 어떤 행동 해본 적 있니? 라고 물어보는 때 쓴다고 했죠? 그래서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많이 쓰인다? 그렇죠? How many times? 하고 함께 이 질문과 함께 쓰이거나 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한 번 once 두 번 twice, 세 번, three times 이런 표현과 함께 쓰이겠죠. 그래서 뭐 once라든지 twice라든지 또는 뭐 three times, four times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과 함께 쓰이든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란 뜻의 ever 절대로 안 해봤다라는 빈도부사 never 그 다음에 또는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란 뜻의 before 이런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습니다. 경험적용법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해석은 뭐뭐 해본 적 있다 라는 뜻이겠죠. 뭐뭐 해본 적 있다 라는 뜻으로 한 번이라도 지금껏 ever 한 번도 안 해봤다 never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뭐적 전에 시간에 덩어리적 전에 그러니까 어거랑 비교해서 얘기했어요. 어거는 그냥 쿡 전에야 3시간 전에 쿡 5분 전에 쿡 before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라는 뜻의 before와 함께 쓰여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험을 나타낸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 가다니까 뭐예요? 가본 적 있다니까 go를 쓰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가본 적 있다는 표현은 I have been to France three times. 누가 go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I have been to라고 가본 적 있으면 I have gone 하면 가버려서 그 결과 여기에 없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 없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럴 순 없어. 그래서 have gone to는 안 몇 인칭일 때 안 쓴다 그랬냐 하면은 have gone to는 1인칭이나 2인칭일 때 안 쓴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가서 여기 없을 수 있는 사람은 몇 인칭? 3인칭이죠. 그래서 he has gone to, she has gone to, they have gone to 이런 표현만 가능하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three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지인아 뭐라고 물음대?
그렇죠. How many times have you been to Franc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몇 번이나 가봤니? 했더니 세 번이나 가봤대요. 와우, 부럽네요. 그렇죠. 프랑스 한번 가보고 싶지 않아요? 코로나 끝나면 한번 가봐야죠, 우리.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파스타 먹어본 적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들은 파스타 먹어본 적 있다. They have eaten pasta. 몇 번? Many times. 뭐적 전에? Before. 덩어리적 전에 before 하면 되겠죠. They have eaten pasta many times before. 덩어리적 그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그 덩어리적인 시간에 덩어리적인 전에 먹어본 경험이 여러 번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험적 용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근우야, 어? 알파벳 빨리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저요? 어, 알파벳 아직 모르면 어떡해. 자, 이름은 왜요? 너한테 반을 하나 더 넣어줄 거야. 반이 하나 더 생길 거야. 왜요? 알파벳 익힌 반이 생길 거야, 너한테. 알파벳 익힌 반 들어가서 알파벳 익혀라. 알겠습니까? 보자, 학생. 귀찮죠, 그쵸? 와, 그쵸. 귀찮으니까 뭐 하지 마! 그쵸. 안 하고 뭐 그냥 딴 사람들 다 영어 막, 그쵸. 하고 있을 때. 네. 그쵸. 그는 안 하면 되겠지, 그치? 네. 어, 그래.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뭐 엄마랑 계속 같이 살아야 되겠다. 왜요? 어? 너 밥 벌어 먹겠어? 네? 취직이 되겠어? 네. 진짜? 선생님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근우야, 네 생각은 매우 크게 잘못됐어. 왜요? 나중에 네가 잡코리아 한번 들어가 봐. 그게 뭐예요? 잡코리아 취업하는 사이트야. 왜냐면 전부 다 토익 몇 점 받아야 돼요. 토익 몇 점, 그 회사 들어가려면 토익 점수 몇 점이라야 돼요. 막 이러고 있거든. 네. 어, 근데 토익이 뭘까? 토익이요? 어. 몰라요. 모르지, 그치? 네. 그러니까 큰일이다. 영어 열심히 해. 지금은 엄마 말 듣는 게 답인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살았다가 큰일 날 것 같다, 야. 왜요? 어? 어휴, 너 40살, 50살 먹고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아니요. 어? 장가도 못 가고? 어? 또 너 어? 뭐라고? 아, 번역기. 네. 아, 그래. 그러면 시험 칠 때도 번역기 하면 되겠다. 그렇죠? 시험 칠 때 저는 번역기로 시험 치겠습니다 이러면서 시험 치면 되지. 그렇지? 맞지? 네. 어, 그러면 허락해 줄까? 어? 너 있잖아. 시험 치다가 번역기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철컹철컹이라고 들어봤어, 혹시? 어? 철컹철컹이 뭔데? 어, 그래. 그렇게 돼. 혹시 부정행위라고 들어봤어? 어, 시험 칠 때, 뭐, 그, 몰라, 남의 거 이렇게 몰래 본다든지, 아니면 번역기를 쓴다든지, 계산기를 쓴다든지, 이런 거 부정행위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학교 시험 부정행위 해갖고는 철컹철컹 안 하겠지만, 네가 나중에, 나 이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 시험 쳐야 된대, 영어 시험 몇 점 이상 나와야 된대, 이런데 시험 치는데, 네가 만약에 번역기 쓰고 이러잖아? 그럼 조금 이따 경찰이랑 같이 경찰서 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엄마가 그 경찰서 타고 있는 그 누의 모습을 보면 어떠시겠어, 기분이? 어? 볼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취업 시험 안 치겠다는 얘기인가? 설마?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적 용법.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함께 주로 사용된다? How long? 됐습니까? 절대로 when이 아니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주로 많이 쓰이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드는 방법이 총 두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3년 동안 for 3 years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뭐 몇 년 동안 영어 공부했니? How long have you studied English? 했더니 I have studied English for 3 years. 난 3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다? Since가 있는데 since는 뭐로도 사용되고 전치사로도 사용되고 그 다음에 뭐로도 그렇죠. 접속사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간판에 많이 써있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5살일 때부터 지금까지란 표현은 since I was 5 years ol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의 시제는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그래서 얘가 과거에 국 찍는 역할을 했으면 since가 어디까지 끌고 온다? 현재까지 끌고 온단 말이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I was 5 했듯이 내가 5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라는 뜻이 된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재 완료의 계속적 보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오고 있다 라는 뜻으로써 주로 for네요. 그쵸. for 뭐뭐 동안 3년 동안 이런 거죠. 됐습니까? for 3 during은 여기 안 나옵니다. 됐습니까? during은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for 3 years 뭐 for a day 하루 동안 since 같은 이런 말과 쓰여서 이런 말과 쓰이는 이유가 얘들이 전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 뭐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 하고 싶으면 for how many days 라든지 또 몇 주 동안 하고 싶으면 for how many weeks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크게 봤을 때 how long에 대한 대답과 함께 쓰여서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우를 표현할 때 쓴다. 오케이, 칼질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가, how long, where, 뭐한다, 살고 있다. 그런 다음 표현 어떻게 하면 됐다? She has lived in this town.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뭐? For 10 years.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딴 거 써도 되지 않나요? She has been in this town 해도 이 마을에 계속 살고 있다라는 이 마을에 계속 있다 비동사의 뜻이 이다와 있다 중에서 있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She has been in this town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그래서 have been in, have been to, has gone to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는 나는 언제부터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what 일본어를 뭐 해왔다? 배워왔다. 그럼 난 쭉 배워왔어요? I have learned what? Japanese. How long? Since last year.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last year는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언제 작년에. 근데 since last year 하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가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먼저 쓰인과 형태. 그래서 뭔 소리 하는지 뭐 답을 완성해주고 그 다음에 해석해주시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숙제하면서? 아닌가요? 설마? 됐습니까? 1번 지민이부터 해보자. He 칼로 두부 썰듯이 이건 무조건 완료다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경계의 느낌에 뭐 이거는 뭐 완료적이면서 결과적인 느낌이 나네 뭐 이런 것도 있다 했어요. 어쨌든 가볼까요? 1번 He had just gone out. 계속해서 2번 지인 뭐라고? I have 뭐? My wallet at home.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계속 3번. I have lost my passport. 계속해서 4번. Spent라고 한 거 맞죠? 다음에 이제 spent all his money. 오케이. 그래서 4번 무슨 뜻이야? 안녕히 가세요. 예.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 아 그게 막 해석이 그렇게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까? Tom has spent all of his money. 뭔 소리겠어요? 뭘? 그 Tom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다. 모든 돈 다 써버렸다니까 어떤 느낌입니까? 결과적 느낌도 들고 그 다음에 또 완료적인 느낌도 들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결과적 느낌이라면 So he doesn't have any money 란 말을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돈 쓰는 행동을 완료해버려서 안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이며 완료적인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3번 지민 뭔 소리예요? I have lost my passport. 나는 패스포트를 그렇죠. 난 나의 패스포트를 잃어버렸다. 패스포트가 뭔지만 찾아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확 납니까?
결과죠. 그래서 so I don't have my passport now의 느낌이죠. 그럼 passport는 뭔지 알아요? 그렇죠. 여권이죠. 난 여권 잃어버렸다. 그래서 여권이 없어서 계속 이 나라 여행을 다닐 수가 없고 당장 우리나라로 되돌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여행하다가 패스포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은 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죠. 결과적인 느낌이 들죠. 그래서 친구랑 같이 여기 오뎅 사 먹다가 친구한테 내가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So I don't have any money now. So you should pay for this. 이 말이죠. 네가 돈 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죠. 아, 맛있어 먹을 수 있겠죠. I have left my wallet at home. 지갑 집에 두고 왔다. 아유, 그래서 지금 돈이 없네. 그 다음에 she has just gone out의 뜻은 뭐겠어요? 그래서 just 때문에 어떤 느낌도 들고 완료적인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느낌도 들입니까? has gone이니까 결과적인 느낌도 들죠. 그쵸? 그는 방금 밖으로 나가버려서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다? 밖에 있고 여기에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완료적이며 결과적인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팻부터 가볼까요? 지인이 The pet has ridden a camel twice. 계속해서 2번 승빈. We went to India 2 years ago. 3번 지민이네. When did you buy your laptop computer? 노트북 컴퓨터는 콩글리시입니다. 랩탑 컴퓨터라고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4번 지민이네. Swam. We have swam in this lake before. 오케이. 그래서 해석 4번 승빈이부터 하면 되겠네요. We have swam in this lake before.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게 이제 현재 완료 시제라는 얘기, 현재 완, 그러니까 무슨 시제 아니고 swam의 무슨 시제가 아니고 과거 시제가 아니고 무슨 시제 선택했다? 현재 완료 시제를 선택했다면 왜 완료 시제를 선택해야 되는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지를 얘기해주면 선생님이 이게 답이 맞겠네.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얘가 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얘를 선택했으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딱 봐도 무슨 용법? 경험적이죠. 우리는 전에 이 호수에서 뭐 해본 적 있다? 수영해 본 적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Have you ever swum in this lake before? 너희들은 여기에서 이 호수에서 전에 수영해 본 경험이 있니? 했더니 전에 해본 적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지인 해석 컴퓨터를 샀냐?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구입 시기가 언제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시제 선택했고 단순 과거 시제 선택했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결과? 결과적 과거 시제인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시제가 안 된다고 한 거야. 지금 현재 완료 시제가 안 되고 과거 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어제 샀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 I bought it. 그렇죠. 그러니까 when이라고 묻는 말이나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무슨 시제 쓸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 완료 시제 쓸 수 없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뭐 작년에 샀다. I bought it last year. when에 대한 대답들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어울릴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We went to India 2 years ago. 그러면 해석은 뭐고? 그래서 우리 2년 전에 인도에 갔었다. 그러면 마찬가지 현재 완료 시제가 안되고 과거 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죠? 그렇죠. 2 years ago.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en did you go to India? 그렇죠. 너희들 언제 인도 갔었니? 그러니까 이 when에 대한 대답과 현재 완료 시제는 어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점에 했던 행동은 단순 과거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Pat had ridden a camel twice는 뭔 소리겠어요? Pat은 카멜을 그렇죠. 그러면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적용법?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딱 보여? Times 몇 번? 두 번. 그래서 이런 게 딱 봐도 무슨 적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캐멀이 그럼 뭐겠다? 오케이. 캐멀 몰라요 여러분들? 그쵸? 그때 메르스 때 캐멀 뭐 가까이 가지 마세요 뭐 얘기했었는데 메르스 이제 한참 지나가서 다 까먹었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메르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캐멀 낙타죠 낙타. 펫이란 사람이 낙타를 두 번 타본 적 있다. Pat has ridden a camel twice. How many times has Pat ridden a camel? 몇 번이나 타봤니? 이렇게 물어봤죠. 쌍봉 낙타는 그렇고 단봉 낙타는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쌍봉 낙타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사이에 앉고 단봉 낙타는 그 위에다가 안장 올려놓고 앉고 됐습니까? 궁금증이 풀렸나요? 예, 궁금하시면 구글에 낙타 아니면 캐멀로 검색해보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서 읽고 뭔 소리 하는지 얘기해달라 라는 얘기네요. 1번 지민 We have just opened the textbook.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진 He arrived an hour ago. 로 고친다. 계속 3번. 승빈. She has arr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라이브드라고 읽는 사람은 처음 봤고요. 리브드.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 로 고쳐줘야 된다. 계속해서 지민. I visited Korean Folk Village last week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 승빈 채점 다 맞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1번에다가 내가 동그라미를 했고 그 다음에 2번에다가 세모를 했다. 그러면 3번에 뭐 할래? 동그라미고 4번은? 세모해야 되는 이유 각각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는 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 무슨 시제? Have opened 그렇죠. Has lived 현재 완료 시제들이죠. 그러면 해석하고 우리말로 현재 완료 시제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뭔지 얘기해 주세요. 1번 승빈 뭔 소리야? We have just opened the textbook. 오케이 곡책 노트북 텍스트북은 교과서죠. 그리고 우리는 방금 교과서를 펼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냄새가 확 나네요. 그렇죠. 완료죠. just라는 부사가 있기 때문이죠. 방금 오픈하는 행동을 완료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해서 2번 He arrived an hour ago는 뭔 소리고 그는 언제 1시간 전에 뭐 했다. 그러니까 one hour ago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므로 언제 1시간 전에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만 한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She has lived in this town for 10 years는 무슨 소리고? 오케이 그녀는 10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아왔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적용법? 그렇죠. 딱 봐도 계속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여요? How long? 그렇죠. 얼마 동안? 10년 동안. 계속 적용법이고요. 그 다음에 I visited Korean Folk Village last week는 승빈아 뭔 소리고? 나는 한국에 한국 민속촌이죠? 그렇죠. 나는 지난주에 한국 코리안 포크 빌리지를 뭐 했었다? 비지티 했었다. 그러면 단순 과거 시제를 골랐던 이유는 뭐 때문이다? Last week가 지난주에 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언제? 지난주에.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를 써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은 여러분도 빠릿빠릿하죠. 나중에 1학기 중간고사 칠 때도 이렇게 다시 기억이 나야 돼. 그때쯤 되면 또 딱 까먹어. 그치 사람이 어떻게 다 그때까지 딱 이렇게 지금 날이 딱
바짝 갈려 있겠어. 그치? 그때 되면 슬슬 까먹을 거고요. 그때 교과서 수업하게 되면 또 내가 생각나게 할 거고, 계속해서 모르면 딱밤도 이렇게 열심히 때려줄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우리말을 영작하라 했으니까 칼질하기네요. 오케이. 1번 누가? 나는 어찌 무엇을 뭐 했다 끝냈다. 그러면 short time before야 earlier than expected야? expected니까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하면 되겠죠.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already 쳐다보고, 그렇죠, 딱 봐도 뭐 완료죠. 이미 완료했다. 휘파람 불면서 대답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헐떡헐떡거리면서 대답하면 I have just finished 하면 되겠죠. I have just done my homework 하면 방금 끝낸 거고요. 벌써 끝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벌써 너의 숙제 끝냈니? 하고 싶으면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이라고 묻겠죠. 칼질하기.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오케이. 어디에? 병원에. 뭐한다? 있다. 이 말은 없어도 되는 거죠. 데이비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 그러면 데이비드가 계속하는 행동이 그거니까 David has been in hospital.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for a week. 뭐 for one week 해도 상관없겠고요. David has been in hospital for one week. 그래서 얘는 딱 봐도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영법? 계속이죠.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일주일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몇 번? 뭐 해본 경험이 있다? 먹어본 경험이 있다? 그럼 난 너 먹어봤어? I have eaten what? Thai food. 몇 번? Once 하면 되겠죠. I have eaten Thai food once. 딱 봐도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경험이죠. 한번 먹어봤다. I have eaten Thai food once. How many times? 뭐라고 물어봤다? 이 대답 듣고 싶으면 times have you eaten Thai food? How many times have you eaten Thai food? I have eaten it once. 한번 먹어봤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난 넣는 방법과 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고 또 해석하고 뭐 완료경험 계속하고 중에 어떤 냄새가 난다 라는 얘기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승민이부터 해볼까? I have not crossed, I haven't crossed the road at a red light.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지민. 계속해서 진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오케이. 그래서 3번 지민아, 뭔 소리? 3번은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의 뜻은? 그게 묻는 문장인데요? 그들은 서로를 10년 동안 알고 지내왔니? 라는 뜻이죠.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Each other 서로서로고 Have they known은 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냐? Each other를 for 10 years. 그래서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계속적으로 알고 있는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들은 10년간 계속 서로를 알고 지내고 있니? Have they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승빈아,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뭔 소리예요? 오케이. 나는 전에 큰 공원을 그렇게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서치어. 저 이번에 해석 잘했어. 그렇게 해석해. 네가 서치어를 해석 못하겠지? 못하겠으면 그렇게라도 하세요. 넌 지금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붙들고 해석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자, 서치어 하면 무슨 뜻이냐? 그렇게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뭐랑 같은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very하고 비슷한 뜻입니다. I have never seen a very large park before. Such a large park before. 그래서 해석은 나는 전에 그렇게도 큰 공원을 본 적이 없다 라는 무슨 영역법이다? 경험적 영역법이죠. Such a large park. 그렇게도 큰 공원. 됐습니까? 자, 이쯤에서 선생님이 옛날에 얘기했던 거 하나, 설명했던 거 하나 불러내면요. 어떤 설명한 적 있냐 하면은
단어를 세 개 쓸 것 같지 않나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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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억이 슬슬 나나요? 안 나나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날씨에 뭐라고 할 수 있다? It's very cold 라고 할 수도 있고 It's so cold 라고 할 수 있는데 It's such cold 라고는 못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들 나시는 모양이네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네요. 다들 기억나죠? 그쵸? 뭐 이 정도는 다 기억나야지. 자, 그래서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어? 어 여기 있네. 이런 건 없다. 다음 문장은 뭘 것 같아요? It's a very cold day겠죠. 어가 있으니까. 그쵸? 오늘 같은 날씨에 It's a very cold day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냐면 It's such a cold day 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는 안 된다. It's a so cold day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들을 왜 비교하느냐. 전부 비슷한 뜻이다. 무슨 시로서? 어찌 시로서. 됐습니까? 매우 어떤. 알겠습니까? 그렇게도 어떤. 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도 어떤 이란 뜻으로서 기본적으로 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착한 애는 누구다? 베리죠. 됐습니까? 자, 그 말은 위의 문장은 베리가 콜드를 꾸미고 있는데 이 뒤에 명사가 없죠? 그러면 명사가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건 누구란 얘기다? 쏘다. 서치는 뭐가 있어야만 쓰일 수 있다. 이와 같이 명사가 있을 때만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뭘만 그리고 얘의 어순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랬냐면 원래대로 하면은 어 나오고 어 어찌 나오고 어떤 나오고 이 순서인데 얘는 어 서치 콜드데이 하면 안 되고 such a cold day 이렇게 어의 위치가 바뀐다 그랬고 그 이유는 어 서치 보다는 such가 발음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발음상 편한 방법. 그러니까 얘가 원래 맞는 문법은 아니에요. 얘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뭐 그 어순이라는데 관사 어떤 표현 속에 관사가 관사랑 부사랑 형용사랑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관사 쓰고 부사 쓰고 형용사 쓰고 명사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 very cold day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그 규칙을 조금 따르지 않는다 라고 설명했었어요. 그리고 so는 명사가 있을 땐 쓸 수가 없습니다. It's a so cold day 이런 건 없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such의 해석은 그렇게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I have never seen such a large park before. 난 전에 그렇게도 넓은 공원을 본 적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not crossed the road at the red light은 지인이 할 차례인가? 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냄새가 나나요? 경험이죠. 그러니까 해석은 조금 가다듬으면 나는 빨간불에 도로를 건너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참 답답한 애겠죠. 됐습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막 이제 막 어디 놀러 가는데 그쵸? 이쯤이면 건너도 될 것 같아 그치? 어 이쪽에 뭐 이렇게 교차로 이쪽 편에서 뭐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차도 없고 그치? 분명히 건너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친구 말 따라야죠. 어디 빨간불에 건너가려고. 선생님 전에 얘기했죠? 우리 동네에서 내가 그 뭐야 농협 쪽으로 좌회전 하는데 어떤 애들이 미친 얼굴을 아는 애들인데 어느 학교 다니고 몇 학년인지 다 아는 애들인데 어쨌든 베스킨 라빈스 쪽에서 농협 쪽으로 자전거 타고 신나게 가더라고. 큰일 납니다. 거기서는 돌아서 나온 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럴 때 조심해야 돼. 신호 바뀌기 직전 있죠. 그쵸? 신호 딱 바뀌자마자 어떤 애들 보면 뭐 철없는 애들 바뀌자마자 막 뛰어가는 애들 있잖아. 큰일 납니다. 그때는 더 위험해. 왜냐하면 저쪽에서 오는 차가 신호 바뀌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 저기서 뭐 한단 말이야. 이제 곧 바뀔 것 같아요. 막 바른단 말이야. 바른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탁 통과했을 때 신호가 바뀌고 여기에 초록불 바뀌면 얘들 건너가려고 그러는 순간 이 차가 천천히 가고 있는 차야. 무지하게 빨리 달리는 차야. 그럼 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신호 바뀌자마자 특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장을 not을 넣어라. 뭐 간단하네요. I haven't touched your bag이고요. Scientists haven't found a new planet이고요.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선생님한테 맞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무슨 느낌인지 보자. I haven't touched your bag은 나는 네 가방을
만지지 않았다. 뭐 좀 애매해요. 완료 경험 계속 끌고 중에 뭐 이것 좀 뭐 경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만져본 적 없어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Scientists haven't found a new planet. 플래닛이 뭐예요? 행성이니까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뭐 하지 못했다? 왜 쫓아내지 발견하지 못했다. 뭐 완료적인 느낌 이것도 좀 애매하고요. 얘는 확실합니다.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여기다 딱 넣기 좋아. Yet. 그래서 얘는 어떤 적용법? 완료적.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 Have you done your English homework yet? 벌써 숙제 다 했어? 그랬더니 No, I haven't done my English homework yet. 아직 못했어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완료적 냄새가 확 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을 묻는 문장 해라. 그럼 묻는 문장 하면 뭐가 될 거고? Has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일 거고. 그 다음에 2번은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하고 물음표는 붙이셨죠? 그 다음에 3번은 뭐다?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하면 되겠죠.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그러면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의 뜻은 뭐고? 오! 그렇죠. 아주 깔끔했어. 그러면 완료감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든다? 해석을 그 느낌 나게 했잖아. 그러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용법이겠다? 너는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해본 적 있니? 그렇죠. 경험이죠 이게. 너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니? Have you ever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됐습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글의 어느 부분에 나와 있겠어요? 긴 글에 만약에 이런 문장을 집어넣으라면 당연히 그렇죠. 제일 앞에서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글 쓴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거 쭉 쓰겠죠. 보통 이런 질문은 Have you thought about the future of Korea? 이거는 이제 읽는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글에서 많이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승빈아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는 뭔 소리고? 뭐 그런 뜻인데 얘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에 대한 대답답게 너는 뭐 했냐? returned 했냐? what? the book where? to the library 넌 도서관에 그 책을 뭐 했니? 반납했니? 돌려줬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여기다 뭐 넣기 딱 좋다? yet? 그러니까 무슨 제용법? 완료죠. 너 벌써 돌려주는 행동 완료했냐? 라고 묻는 거죠. Have you returned the book to the library yet? 벌써 책 돌려줬어? 도서관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s she visited Los Angeles before? 는 지인아 무슨 소리니까 해석이 뭐니까? 그래서 딱 봐도 무슨 제용법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전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로스앤젤레스를 비지티드 해본 적이 있니? 그럼 가본 적 있니? 할 때 있잖아요. 가본 적 있니? 가본 적 있니니까 비지티드 대신에 뭘 써도 될까? Has she? 그렇죠. Has she been to Los Angeles before? 해도 똑같은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세 가지 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단골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배웠다면. 다음 관로 안에 말을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지민아 1번은 어떻게 될 거고? 아, I have never had my own car 일 것 같고 2번 승빈아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이번 문장은 누구한테 해석시킬 것 같아?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 계속해서 진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 Finished their work yet. 그래서 3번 해석은 지민이가 해주면 되겠네.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의 뜻은 뭐고?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확실히 무슨 용법?
그렇죠. 아직 완료하지 못했다는 완료형이죠. They have not finished their work yet. 그들은 아직 their work를 finish하지 못했다. 그들의 일을 끝마치지 못했다. 그 다음, Have you ever seen such a beautiful garden의 뜻은? 오케이, ever의 느낌까지 넣으면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또는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적이 있니? 한 번이라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영어법? 그렇죠, 경험적이죠.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니? 그다음 I have never had my own car는 진 뭔 소리고? 그렇죠. 그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나는 내 차를 절대로 뭐 해본 적이 없다. 가져본 적이, 소유해 본 적이, 헤드해 본 적이 없었다. I have never had my own car. 그럼 너는 네 차 가져본 적 있니? 한 번이라도 너는 한 번이라도 네 차 가져본 적 있니?라고 묻고 싶다면 너무 몰아치고 있나요, 제가? 네. 네. 한 번이라도 넣어서 이번에 거의 비슷한 답이 있네요. 한 번이라도 넣어서 그렇죠. Have you ever had 하면 되겠죠.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 있니? Have you ever had? Have you ever had your own car? 영어는 누가 공부한다고? 입이 공부한다고요. 자, 계속해서 완료적 용법입니다. 뭐 already, just, yet, not yet 등이 있겠죠. 빈칸에 알맞은 말을 포기해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1번 승빈아. They haven't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진. My parents have already gone to bed.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지민이겠네. Come의 3단 변신은 뭐니까? Come came come. My mom has just come back from the office. 하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승빈. Heard, H-E-A-R-D. The students have already heard about the festival. Okay. 그래서 4번은 승빈아 무슨 뜻이고? 그 학생들은 이미 그 축제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들었다. 이미 뭐 들은 적이 있다. 물론 뭐 경험적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경험적인 냄새도 나지만 좀 더 어떤 느낌이 든다? 완료적인 느낌이죠. 이미 들었다. The students have already heard. So hear, heard, come, came, come, go, went, gone, finished를 알고 있냐라는 얘기죠. 3번 My mom has just come back from the office의 뜻은 지인 뭔 소리예요? from인데? to the office처럼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사무실에서 방금 집으로 되돌아왔다는 얘기겠죠. 엄마가 방금 사무실에 계시다가 방금 되돌아오시는 행동을 완료하셨다. My parents have already gone to bed의 뜻은 지민? 그렇죠. 이미 자러 갔다. 벌써 자러 갔다. 9시인데 벌써 자러 가셨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have not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아따 뭐 그렇게 해요? 와 되게 어렵게 한다. 그들은 아직 끝마치지 못했다. 벽 색칠하는 것을 아직 그 아직 벽칠을 마치지 못했다. They haven't finished painting the wall yet. 아이구야.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 부분 어법상 바르게 고쳐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인 런 그렇죠. Have just got married 해도 되고 Have just gotten married 해도 되죠. Get의 3단 변신 get got got 또는 get got gotten 됐습니까? 뭐 got은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연습 또 got을 쓰기도 하니까 어쨌든 just의 위치가 잘못했습니다. Ron and Gina have just got married.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뭐야 신혼여행 출발하는 자동차 뒤에 이렇게 깡통 같은 거 매달려 있고 그 깡통은 또 글씨도 써놨잖아. 뭐라고 써 있어요? Just married 이렇게 써 있잖아. Just married. Just married의 뜻이 뭐겠어? 방금 결혼한 이라는 뜻이겠죠. Ron and Gina
영화를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보세요. Just marrie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have already written 이죠 뭐. I have already written a letter to her. 나는 그녀에게 벌써 편지를 썼다. Already의 위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just나 already 같은 애들은 위치가 무슨 부사, 뭐의 위치다, not의 위치고 또 빈도 부사와 같은 위치를 쓴다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배열해라. 그럼 배열한 다음에 뭔 소리 하는지 살펴보면 되겠네. 지인이부터 해볼까요? He. 오케이. just의 위치를 이렇게 just has just walked 하란 말이죠. into my store. 오케이. He had just walked into my store. 뜻은 그는 방금 나의 가게로 걸어 들어왔다 라는 뜻이겠고요. 2번 승빈, Ashley. Ashley has already fixed the door. 뜻은 뭐다? Ashley는 그렇죠. 이미 그 문 고쳐놨다. 벌써 그 문 고쳐놨다. 이미 벌써 했다. 계속해서 3번. 오케이, okay, I have just watched an animation의 뜻은 나는 방금 애니메이션 한 편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John, 뭐 이렇게 하네요. 어찌 이미 무엇을 10개의 메시지를 뭐 해버렸다? 보내버렸다. 그래서 John has already sent 하면 되겠죠. 10 messages, okay. has already sent 이렇게 하면 되겠다. Send 하면 되겠고요. John has already sent 10 messages. 그다음에 누가 스미스 씨가 어찌 방금 뭐로부터 말로부터 뭐 해졌다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지다 fall인데 3단 변신 fall, fell, fallen 해서 fallen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Mr. Smith has just fallen off the horse 하면 되겠죠. has just fallen, F-A-L-L-E-N has just fallen off the horse. 그 다음에 누가 그는 어찌 아직 어디에 여기에 뭐하지 않았다 도착하지 않았다. 그래서 he hasn't arrived here yet. Okay, he hasn't arrived here yet. 그래서 not yet 해서 has he arrived here yet? 벌써 여기 도착했어? No, he hasn't arrived here yet. Yet? Not yet. 오케이, okay, 그 다음 결과 뭐 so 하고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다. 현재 완료 시제가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 오케이, okay, 그래서 1번 승빈. It has stopped snowing. It is fine now. 계속해서 2번 여기다가 so를 넣을 수 있겠죠. So it is fine n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It has stopped snowing. So it is fine now. 계속해서 지인. Okay, I have lost my car key. So I can't open my car now. Okay, so I can't open it now. 그래서 3번. Okay, R-E-P-A-I-R-E-D. She has repaired a broken phone. She can use it now. So, she can use it now. 가 전부 so, I can't open. So, it is fine now. 그래서 여기에 snowing은 둘 중에 뭐죠? 것이죠? 그러면 to snow 됩니까? 뜻이 달라진다. 그러면 it has stopped to snow는 무슨 뜻이 되는데? 모르겠다.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try처럼. stop은 누구처럼? try처럼인가요? 동의하십니까? enjoy처럼. 자, 또 설명해야 되겠네. 그래서 try랑 forget이랑 remember가 한 식구였습니다.
얘들은 전부 다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다시 말해 무슨어로서 가질 수 있다? 목적어로서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뜻이 달라진다. 그래서 I try to 뭘까? 뭐 I try to use 이시고요. I try using it 뜻이 달라진다. I try to use it. 그래서 여기에서 try의 뜻은 try의 두 가지 뜻 뭐 시도해보다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하다 같은 뜻이고 그 다음 뭐 노력하다 애쓰다. 그래서 여기서 try의 뜻은 try 뒤에 to do 오면 try가 땀 흘린다고요. 그래서 내가 애쓴다 무엇을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나 그것을 사용해보려고 노력한다. What do you try?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try? 이 대답 듣고 싶어도 What do you try? 근데 여기에 try의 뜻은 시험삼아 해보다 시도해보다기 때문에 나는 그거 한번 사용해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왜 보통 보면 뭐 물건 같은 거 판매할 때 뭐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라고 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거죠. 됐습니까? You can try using it 이러겠죠. You can try using it. 시험삼아 써보셔도 됩니다. You may try using it. 그리고 마음에 드시면 사세요 할 때는 try doing이겠죠. 시험삼아 해보다. 그 다음에 이제 forget하고 remember 한꺼번에 설명할 건데요.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은 좀 더 강력한 치매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람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까먹었다. 나 잊었던 얘기. 오케이. 그래서 forget 뒤에 remember 뒤에 doing은 과거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까먹다라 했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자 뭐 똑같습니다. 예, 뭐에 대한 대답 what do you forget? what do you forget이야 다. 그럼 다 목적어란 말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이 뜻은 내가 그녀를 만났던 사실을 깜빡했다. 내가 그녀를 만났었는데 그 만났던 것 자체를 통째로 다 잃어버렸다. 다 깜빡했다. 첫 만난 사람인 줄 알았다라 뜻이고. 이건 무슨 뜻이라 했어요? 그쵸. 만나기로 뭐 했는데 약속했는데 그 사실을 까먹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둘 중에 그녀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 그랬죠. 됐습니까? 이 사람은 만났는데 만난 걸 까먹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 스탑이 왜 없느냐? 자, 스탑도 이렇게 쓰일 수 있다 그랬어요. 스탑도. 그래서 스탑은 투도 올 수 있고 두잉도 올 수 있는데 아이 스탑 뭐 할까? 아이 스탑 뭐 아버지들이 했으면 좋겠는 거. 아빠한테. 오케이. 그래서 두 아빠 둘 다 아빠가 하는 말인데 두 아빠 중에서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아빠는 이 아빠죠. 그렇죠? 내가 가던 길을 멈춘다. 그 다음에 얘는 뭘 쓸 수 있는 경우다? 아빠랑 같이 이제 차 타고 어디 막 여행 가다가 아빠가 갑자기 뭐 아무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사람도 없고 배고픈 사람도 없다는데 갑자기 휴게소에 멈춰. 어? 그러고 나서 어디로 뛰어가? 흡연실로 뛰어간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why? 왜 이 휴게소에 멈췄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 In order to smoke. 뭐 하기 위하여? 담배 피우기 위하여. 이거는 분명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에 what에 대한 대답 다 목적어였어. 근데 얘만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라고요. 그래서 이 뜻은 무슨 뜻이다? 이동을 멈춘다는 뜻이라고. 멈추다. 그리고 이 뜻은 뭡니까? 그렇죠. 행동을 멈춘다는 뜻이야. 그럼 나는 뭐 하는 것을? 담배 피는 것을 그만한다. 나 담배 끊는다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잖아 이 두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럼 왜 스탑은 내가 왜 try처럼 remember처럼 forget처럼 이라고 안 하는지는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건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는 to snow를 하면 이상한 뜻이 되죠. 뭔지 여기 to snow 하면 이상한 뜻이야. 그것이 뭔지 몰라도 가다가 멈췄대. 뭐 하기 위해서? 눈 내리기 위해서. 뭐 하느님이 이렇게 어디 가다가 아 눈 내려야지 이러면서 가시던 길을 잠깐 멈추고 눈을 이렇게 뿌렸단 얘기인가?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가시다가 멈추셨단 얘기인가? 아니잖아요. 이 잇을 보고 무슨 잇이라 그래요? 비인칭 주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스노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눈 내리기 멈췄다라는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눈 내리기 멈췄으니까 지금은 날씨가 좋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 have lost my car key. 내가 뭐를 언제 잃어버렸는데? 그렇죠.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현재 차 키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열 수가 없다? 현재 못 연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고장난 폰을 언제 고쳤는데? 과거에 고쳤는데 그 결과 성공적이었어? 고쳐진 거야? 안 고쳐진 거야? 그래서 언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결과 대용법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말은 할 필요가 다 없어. 됐습니까? 이 말은 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현재 완료 시제 중에서 결과적 용법이 가장 그렇죠. 우리말과 구분이 좀 어렵고 한국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말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그러면 he has left his sunglasses 하면 되겠죠. He has left his sunglasses. 뭐 이런 경험들 다들 있죠. 비슷한 경험들. 그렇죠. 어디다가 on the subway. 뭐 구미엔 subway는 없지만 on the bus라든지 on the taxi라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뭐 해버렸다. 선글라스를 두고 와버렸다. 어디다가? 지하철에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자, 결과적 용법은 보면 많이 쓰이는 동사가 있어. 보통 뭐 잃어버렸다라든지 두고 왔다라든지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결과적 용법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thief가 뭐니까? 도둑이니까 the thief가 뭐 해버렸다? has stolen. 그렇죠? 무엇을? My expensive bag을. The thief has stolen my expensive bag. 됐습니까? 뭐 집에 expensive bag 하나씩 다 있잖아. 그쵸? 그쵸? 한 500씩 하는 거 뭐 이런 거. 다들 있던데. 없나요? 우리 집에는 없어. The thief has stolen my expensive bag. 도둑이 뭐 해버렸다? 훔쳐가 버렸죠? 나의 비싼 가방을. 그래서 난 지금 매우 현재 어떤 상태다? 열받은, 그렇죠? 빡친 상태다. So I am mad now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못 찾았고요, 가방은. 그 다음에 he washed his shoes. 참 요즘 여러분들 세탁기 집에 잘 돌아가고 있나요? 저 오늘 드디어 돌아갔습니까? 와, 다행이네. 잘 돌아가고 있어요? 모른다. 난 신경 안 쓴다. 엄마가 빨래를 하는지 어쩌지 난 알 바 아니다. 아, 그 정도는 아니다. 나 그 정도 나쁜 딸은 아니다. 오케이, 잘 모르겠다. 또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와. 무서운 집 안 돌아가요. 무서웠어요. 따뜻한 물 쪽으로 치면 물이 안 내려고. 그냥 차가운 물로 계속 내려오다가 하고 어 막 그러고. 방송 막 나오고. 오, 집 좋네. 이단지지. 이상할까? 아, 그래? 원래 저기였지 않나? 옛날? 아, 이사했어? 작년 7월에 아, 그렇구나. 오, 나 몰랐네. 오케이. 그랬네, 우리 둘만 몰랐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구요. 3단지에 저 뭐 경비하시는 아저씨들 이런 분 너무너무 좋아. 그 경비하시는 아저씨도 되게 친절하지 않냐? 잘 몰라요? 별로 맞닥뜨릴 일이 없어서? 되게 친절하신데? 제이트 별로야 아저씨들 좀 그래. 진짜 뭐 어떤 점이? 아니 애들 이렇게 모니터 있잖아요. 어. 대구에서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얘기를 하려고 딴 데 가서 놀래요. 누가 경비 아저씨가? 네. 그 차이가 좀 인심이 좀 갸박해.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희가 무슨 시제 딱 보니까 이건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죠. 그가 씻었다. 무엇을? His shoes를. 과거에 씻었다. So his shoes are clean now. 그래서 언제 깨끗하다? 그래서 과거에 씻었기 때문에 현재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하고 싶으면 He has washed his shoes. 얼마나 경제적이에요. 그렇잖아. 이렇게 길게 말할 걸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뭐의 묘미다? 현재 완료의 묘미입니다. 특히 결과적법 과거랑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my sister가 무슨 시제에 브로크 했다? 과거 시제에 부러뜨렸죠? 그래서 지금 무슨 시제에 카메라가 없대요? 그래서 my sister가 뭐 해버렸다? has broken my camera 하면 되겠죠. my sister has broken my camera so I don't have my camera now.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y sister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그렇죠. 꿀밤 몇 대 있겠죠. 그렇죠. 혹이 낫겠죠. 그렇습니까? 자, 계속해서 누구는 나는 무엇을 뭐 해버렸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녀에게 언제 전화를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I have forgotten her phone number 하면 되겠죠. F-O-R-G-O-T-T-E-N I have forgotten her phone number so I can't call her now. 그 다음에 그 남자가 자 가다니까 고 쓰면 되겠죠? 일단 고를 변형해서 쓰면 되겠죠? 그렇죠.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나라로 가버렸다. The man has gone to his country. 하면 되겠죠. Has gone to his country. So he is in his country now. So he isn't here now. 현재 여기 없고 그의 나라에 현재 있다. Has gone to는 결과적 용법일 때 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경험적 용법입니다. 경험적 용법 how many times 몇 번이라든지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before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라는 뜻의 ever 또는 ever의 반대말인 절대로 해본 적 없는 never 등과 함께 쓴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귀에 탁탁탁탁 딱지 앉았죠? 이 정도면 오케이. study travel see를 알맞게 집어넣으랍니다. 1번 지민 S-T-U-D-I-E-D 하면 되겠죠. I have studied Japanese before. 계속해서 2번 승빈 Sarah has seen a ghost before. 와우. 계속해서 마지막 그래서 Henry has traveled by airplane many times. 그래서 3번 해석은 승빈아 뭔 소리니? Henry는 여러 번 하면 되겠죠. 그리고 갔다? 갔다 보다는 해석이 얘가 무슨 용법이니까 경험적 용법이니까 헨리는 비행기 타고 여러 번 여행 가본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깔끔하겠죠. 이번은 세라는 시간의 덩어리 직전에 무엇을 고우트? 고스트인데요? 귀신이죠. 귀신. 귀신을 뭐 해본 적 있다? 본 적이 있다. 세라는 전에 귀신 본 적 있어. 그 다음에 I have studied Japanese before. 나는 전에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에 일본어를 공부해 본 적이 있다.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라. 그러면 승빈아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I have been to the Great Wall three times. 이제 the Great Wall이 뭔지는 아시죠? I have been to the Great Wall three times. 그럼 어느 나라에 갔다는 얘기인지 얘기해주세요. 좀 이따가. 설마 이게 그 나라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 I have been to the Great Wall three times. 그럼 계속해서 2번 she lottery. She has won the lottery once. 그녀랑 친하게 지냈어야 됐겠네요. 그쵸? 예, 계속해서 그 다음 3번 울산. He has worked in 울산 before. 비싼 울샹. 외국인들 울샹 이렇게 할 건데. He has worked in 울산 before. 오케이. 그래서 3번. 그는 뭐 해본 적 있다? 일해본 적 있다. 어디서? 울산에서. 그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덩어리적 전에. 그 다음에 롯데리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로또죠. 로또. 그러면 그녀는 뭐 해본 적 있다? 따본 적 있다? 저 당첨돼 본 적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깔끔하네요. 그렇죠? 몇 번? 한 번. 한 번 당첨돼 본 적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쯤 뭐 1등이라야지 근데. 요즘 1등 얼마쯤 나오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로또를 사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예. 복권도 사본 적 없어요. 그런 거 안 믿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been to 니까 무슨 용법이다? 경험적 용법이고 어떻게 선다? 가본 적 있다. 어디에? 오케이. 몇 번? 세 번. 그래서 three time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준비됐나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선생님.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Many times have you been to the Great Wall? 그랬을까? 얘는 만리장성이고요. 만리장성은 그래서 어느 나라에 있어요? 중국에 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중국 여행은 한번 꼭 가보세요. 뭐 딴 나라 여행은 내가 뭐 미국 여행은 조금 몰라. 미국은 위험합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뭐 어디로 다니려고 뭐 할렘가 뭐 슬럼가 이런 데만 다니려고. 그런데 아니 관광지는 안전해요. 관광지는 안전한데 근데 뭐 미국도 괜찮긴 한데 미국보다 중국을 더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좀 새로운 세상이 보일 거예요. 뭐 그 저는 이제 한 달 동안 배낭 여행을 갔었는데 배낭 여행 배낭 메고 다니는 여행이자 돈 없이 다니는 거 걸어 뭐 웬만하면 걸어 다니고 그 다음에 이동수단 제일 싼 거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대학생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배낭 여행도 요즘은 학생들이 좀 뭐 배낭 여행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선생님 대학생 때 다들 너도 나도 다 배낭여행 많이들 다녔어요. 별로 안 위험합니다. 생각보다 왜 뭐 이상 그래서 뭐 웬만한 데는 다 걸어서 다 배낭 메고 말 그대로 웬만한 건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배낭에다가 이렇게 빨래거리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놔야 돼요. 빨래 그래야지 이렇게 뭐 양말 같은 거 팬티를 널어놓을 수 없으니까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널어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뭐 이 배낭 안에 넣어놓으면 썩잖아.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메고 엄청 무겁죠. 중국 어때요? 중국 제가 갔을 때 일단 웬만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 가는데 우리는 이제 뭐 몇 시간이면 뭐 서울 부산 뭐 기차 타는 시간만 하면 뭐 한 뭐 KTX 타면 뭐 2시간 뭐 안쪽이잖아. 그렇지? 뭐 3시간 안 걸리잖아. 그렇죠? 걔들이 이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기차로? 뭐 그 어디 가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보통 관광지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 한 유명한 도시 딱 보고 딴 도시로 간다. 뭐 길림성 보고 뭐 어디 다른 데로 간다. 뭐 상해로 간다. 뭐 이러면 그건 너무 멀네. 뭐 어쨌든 뭐 짧으면 4, 5일, 뭐 길면 7, 8일 뭐 기차 타고 가야 되고요. 물론 비싼 기차를 타면 빨리 갑니다. 근데 배낭여행이니까 돈이 없는 대학생들이잖아. 그러니까 제일 싼 거 타고 가는 중국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가요. 타고 가면 이제 뭐 다 침대칸이죠. 침대칸이고 걔들 밤에 되게 시끄럽거든요. 좀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잠 좀 자자! 막 이러면서 뭐 영어를 얘기하고 못 알아듣고 저 새끼 저거 뭐라 그러냐고 빡쳤는가 보다 이러면서 좀 알아서 조용히 하더군요. 뭐 그래 뭐 기차 덜컹덜컹덜컹 하면서 며칠 가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여러분들 뭐 불국사라든지 뭐 이런 데 가봤잖아. 네. 물론 우리나라 불국사 이런 데도 멋있어. 정말 뭐 그 조형미 아름답 어떻게 돌을 이렇게 깎았을까 뭐 이런 모양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착 자연과 잘 어울릴까 이런 건 참 아름다운데 딱 중국에 가잖아? 뭐가 이렇게 커? 뭐가 이렇게 커? 거기 이제 뭐 자금성 북경에 있는 자금성 같은 데 보면 뭐 오문이라는 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문을 상상하고 나서 이제 그 오문을 가보세요.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문보다 아마 더 클 거야. 진짜 엄청 우리나라 남대문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동서남북에다가 자금성에다 동서남북에다가 이제 이렇게 문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문 하나가 오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커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커요. 야, 남대문도 여기보다 훨씬 더 크겠다. 얼마나 다 그러면 될까? 문이 여러분들 저 예술회관 있죠? 예술회관 송정동에 있는 거 그게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 저 한 그만하다고 생각하면 돼. 문 하나가 한자가 있어요? 문이 이렇게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문 한 짝이 그만큼 큰 건 진짜 그건 너무 큰 거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문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야 달라붙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만리장성도 끝이 안 보여요. 산 넘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부분 유명한 곳을 가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가보고 당연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고 또 제가 가본 데서 뭐 지어자이거우라는 동네가 있는데 지어자이거우
기어자이거 뭐 부채구 이런. 거기 팬다들이 살고 있는 원산지 팬다. 네, 팬다 산에는 없어요. 잘 보호되어 있죠 이렇게. 그냥 산에, 물론 산에 이렇게 보호구역 만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 예약해서 갈 수 있고요. 워낙 자연을 그 자연이 엄청나게 아름답거든요. 물 색깔이, 우리가 이제 호수가 이제 좀 깊으면은 저 밑에 안 보이잖아. 호수 바닥이 당연히 안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깊은 호수인데 저 밑바닥까지 다 보여 그냥.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중국 여행은 한번 추천드립니다. 뭐 관광 뭐 그 뭐 하나 투어 이런 데서 패키지로 가는 거는, 패키지 여행 가본 적 있잖아요. 아직 없습니까? 나중에 가보. 근데 패키지 여행 어? 힘든 거? 그 힘든 것도 있지만 패키지 여행 가면 단점이 뭐냐면 어디 잘 가다가 갑자기 여기 잠깐 들러야 된대요. 잠깐 들러가지고 이 물건을 설명하는 걸 들어야 된대요. 그렇죠. 그래 앉아가지고 네. 그 설명 듣고 있어야 돼. 마지막 날에 어떤 다 쇼핑몰 그렇지. 들어와요. 이거 사세요. 그리고 그거 안 사면 막 눈치 주잖아. 네. 그럽니다. 그 패키지 여행은 뭐 그런 단점도 있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져서 자기가 이제 뭐 선택해서 가는 패키지도 있긴 해요. 자기가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은 배낭 여행 가는 거. 뭐 친구 같이 대학 여러분들 뭐야 고3 때 수능 치고 나서 그렇죠? 친구들이랑 뭐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뭐 중국 이런 데 조금 뭐 그렇다고 싶으면 일본 같은 데 배낭 여행, 그때 뭐 뭐야 불매 운동 끝날 때쯤이겠지. 일본 배낭 여행 한번 가보세요. 일본도 가봤는데 특히 겨울에 온천 여행 가보면 정말 좋아요. 기차를 타고 탁 가잖아요. 그러면 높은 산 비탈에 기차가 이렇게 딱 가는데, 그러면 딱 어떤 터널을 딱 통과하는 순간 진짜 우리가 만화에서 보는 그런 눈 내린 마을 있잖아요. 눈 내린 하얗게 눈 쌓인 마을 딱 펼쳐지는데, 여기저기서 막 이제 옛날 집, 우리나라로 치면 한옥같이 걔들 나름의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집이죠. 집이 있는데 거기서 막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그런데가 료칸이라고 하는데, 료칸 온천욕 하는데. 그 원인에서 본 적 있잖아, 료칸 온천. 그런데 딱 보면 뭐 그 물 향기가 달라요. 유황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뭐 피부에 진짜 좋고요. 네. 있어요. 뭐 그게 계속 가겠냐? 계속 갔으면 내 얼굴이 이 모양이겠냐? 근데 하여튼 그 향부터 시작해서 뭐 그 료칸 안에서 이렇게 온천욕 하는 거 이거 좋습니다. 뭐 가족탕에 해서 옷 입고 비키니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가족탕에 갈 수도 있고요. 수건 누르고 있으면 돼요. 맞습니까? 아빠 저쪽 구석탱이 가 있으라 그러고요. 하여튼 료칸 아니면 친구들이랑 그래, 료칸 여행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친구들이랑 우리 뭐 고3 때 시험 치고 나서 우리 료칸 한번 가자 이러면서. 겨울 딱 수능 마치고 겨울이잖아. 그렇죠?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세요.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뭐 이러면. 오케이, 계속해서 경험 적용법입니다. 나는 전에 예량이를 만나본 적 있다. 그러면 나는 저 시간의 덩어리 역전에 뭐 학교에 예량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난 만나본 적 있다. I have met 누구 예량 before. 그렇죠. Have you ever met 예량 before? 라고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어디로 런던으로 몇 번 가봤다. 여러 번 가봤다. 자 갔다 와야 돼. 가다니까 곧 쓰면 되겠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가본 적 있다. We have been to London several times. 자 여기서 이제 several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냐면, 그렇죠,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그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했냐면 a few 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 말은 several 뒤에는 books, money 중에 그렇죠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셀 수 있는 복수형 밖에 안 되고요. 뭐 several이나 a few는 어떻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숫자를 얘기할 때 씁니다. 아 참 선생님 조금 잘못 설명했어요. a few보다는 많을 때 several을 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은 다 셀 수 있는 명사가 오는 건데 a few 보다는 많고 뭐다 뭐보단 적을 때 many 보다 적을 때 several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 few는 좀 적은 숫자의 느낌이고요. several은 그 많지는 않은 느낌이고 many는 그 말 그대로 많은 느낌입니다. a few보다 많고 many보다 적을 때 several 이라는 단어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누구의 무엇을 그 작가의 소설을 뭐 해본 적 있다? 읽어본 적 있다. 그러면 얘 읽을 때 조심해야죠. 발음할 때 그녀가 읽어본 적 있다. She has read. 그렇죠. She has read라고 읽어야 됩니다. Read, read, read니까요. She has read the writer's nove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진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have eaten frogs once. 와우. 그래서 나는 몇 번? 한 번. 무엇을? 개구리들을 뭐 해본 적 있다? 먹어본 적 있다. 뭐 개구리 먹어보면 뭐 안 되나요? 그거 어떻게 먹어보는 거야? 아, 생각나는 거야. I have eaten frogs once. 잔다리를 왜 먹어? 잘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sunrise의 반대말은 뭐예요? sunrise의 반대말은 sunset이죠. sunset. 그러면 sunrise는 무슨 뜻이고? 그렇죠. 일출이고. sunset은 그렇죠. 오, 똑똑한 말 아는데. 일기예보 앱 같은 거 이런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출 시간 몇 시, 일몰 시간 몇 시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Sunrise time, sunset time 이런 식으로 겨울에는 sunrise time과 sunset time 간의 간격이 넓겠어? 좁겠어? 좁겠죠. 그쵸? 왜냐하면 낮의 길이가 짧으니까 그만큼 sunrise 시간은 늦어지고 sunset 시간은 빨라지겠죠. 됐습니까?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되냐면 동지까지 동지가 겨울 동자 쓰는 건데요. 정확하게 낮밤의 시간이 똑같을 지점이야. 아, 낮밤의 시간이 똑같을 시간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동지는 밤의 시간이 1년 중에서 가장 긴 날이야. 밤의 시간이 가장 긴 날. 밤의 시간이 가장 긴 날. 그러니까 선라이즈 시간이 1년 중에서 가장 늦고 선셋 시간이 가장 빠를 때가 동지예요. 동지. 동지는 며칠이더라. 이거는 음력이 아니고 양력으로 하는데 몇월 며칠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나고 나면 뭐가 되냐면 춘분이 되죠. 춘분. 춘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낮밤의 시간이 똑같은 날이에요. 낮밤의 시간이 똑같을 때.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이거 과학 시간도 아닌데.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그니까 축이 이렇게 14.5도 기울어져 갖고 공전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태양이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우리 뭐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계절이 정반대인 이유가 태양이 이렇게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 지구가 여기 있어. 그러면 여기가 남반구고 여기가 북반구인데 이렇게 있으면 남반구가 태양빛을 많이 받아요? 북반구가 태양빛을 많이 받아요? 남반구가 태양빛을 많이 받죠. 이렇게 배를 디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럼 여기가 여름이고 여기가 겨울이 된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됐을 때가 동지야.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돌거든요. 그럼 이렇게 딱 됐을 때가 춘분이 된 거야. 춘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낮밤의 시간이 똑같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하지야. 하지. 1년 중에 낮 시간이 가장 길 때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추분이 오겠지. 가을 주자 써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건 곧 과학 시간에 배울 거고요. 뭐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두 번 뭘 본 적이 있다? 일출을 본 적이 있다 라는 얘기 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My family have had a pet before. 나의 가족이 뭐 해본 적이 있다? 가져본 적이 있는데 무엇을? 애완동물을 전에 가져본 적이 있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속이네요. 뭐에 대한 대답? How long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은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얘는 요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 그래서 for 3 days 이런 형태가 있고
다음에 since yesterday 뭐라고 할까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그 다음에 since I met you 이런 것들. 시제는 뭘 해야 된다? 과거를 해야 된다. 내가 너를 만난부터 지금까지. 뭐 친구한테 서로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에 I have been unhappy 이러면 되겠죠. I have been unhappy since I met you. 그쵸? 맞습니까? 너를 만난 뒤로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됐습니까? I have been unlucky 뭐 하면 되겠네요. I have been unlucky since I met you. 너를 만난 이후로 계속 운이 없어. 재수탱이야 말하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we have known 우리가 뭐 해왔다 알고 지내왔다 누구를 힘을 몇 년 동안 그래서 뭐 for 10 years how long have you known him이죠 how long have you known him 뭐라고요 how long have you known him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알고 지내왔니 그 다음에 I have had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had의 동작을 해왔단 말이죠 무엇을 더 카메라 그러니까 소유했단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since 2004 2004년부터 지금까지 그 카메라를 계속 소유해 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gelina has collected what coins는 coins인데 어떤 coins from other countries 여러 해 동안 for many years 이것도 many도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해 동안 오케이 coins from other countries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동전 그렇죠 뭐 달러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엔화나 뭐 위안화나 달러화 이런 동전을 얘기하는 거 외국 동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외국 동전을 뭐 해왔다 수집해 왔다 has collected coins from other countries for many year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it has snowed 어찌 heavily how long for 2 days 이틀 동안 heavily의 뜻은 뭐겠어요 이런 뜻이겠죠? 심하게 heavy가 무거운 이란 뜻도 있지만 심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It has snowed heavily 심하게 눈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다 얼마나 오랫동안 for 2 days 이틀 동안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문장이 합쳐진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 합쳐진, 지금 이제 뭐, 다른 것도 다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대표로 예를 가지고 설명하면, it started snowing. 해놓고, 얘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이틀 전에로 바뀌어야 되니까, 2 days ago. It started snowing. It started to snow. start는 to do든 doing이든 둘 다 되는 거, stop과는 다르죠. It started snowing 2 days ago 더하기 It snows now 이 두 문장을 합친 것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합친 것이 이렇게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이틀 전에란 말이 이틀 동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도 주의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He has been in Has been in 나오네요 Have been in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Korea since 1999 저는 그는 1999년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어디에 있다? 한국에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랑 뭐를 합친 거냐 그가 과거에 한 행동은 이거죠 그쵸? 어디로?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뀌겠냐? 1999년에 해야 되니까 전치사 할 때 배웠는데요? In 1999 더하기 he is in Korea now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he came to Korea in 1999 그는 1999년도에 한국에 왔고 지금 한국에 있다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in 1999이 since 1999으로 바뀌는 것도 주의하란 말이에요 진짜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loved him since she first met him 여기에 무슨 시제 since she first met him 과거 시제죠 그래서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를 사랑해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만났냐 하면 얘들 만난 건 사실 어제였어 됐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5분 전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5분 동안 계속 사랑한 거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들은 how long where
뭐 해왔다? 일해왔다. 그럼 그들은 일해왔다. They have worked here for 3 years. 하면 되겠죠. They have worked here. 그래서 이건 They started to work here.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뀐다고? 그렇죠. 3 years ago. They started to work here 3 years ago. 더하기 They still work here now. 이걸 합친 거다. 됐습니까? 누구는 잭은 언제부터 지금까지 더 지금까지 뭐 하는 것을 요리하는 것을 뭐 해왔다 배워왔다 그렇죠 배우고 있다 배워왔다 배우고 있다는 약간 진행형 같은 느낌이 드니까 우리의 현재 완료 시제의 해석 약속은 뭐 해왔다 계속적 뭐 해본 적 있다 경험적 뭐 해버려서 지금 어떻게 됐다 결과적 됐습니까? 방금 뭐 했다 이미 뭐 했다 벌써 뭐 했니 좀 완료죠 잭 has learned to cook since last month. 그래서 이거는 Jack started to work last to cook. He started to learn cook. 미안. Jack started to learn to cook last month. 더하기 he still learns to cook now. 합친 거다. 됐습니까? 제임스는 20년 동안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무엇을 수학을 A에게 B를 이네요 그쵸? 뭐 해왔다? 가르쳐 왔다 A에게 B네요 그쵸? 이 얘기 왜 하는 걸까? 됐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has taught student math for 20 years 자 얘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아닌가요? 이거 어디서 배운 것 같은데? 여기 뭐였더라? 2였죠 몇 형식이었는데? 4형식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A에게 B를 또 teach는 give처럼 뭐 쓴다? to 쓴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됐습니까? make나 cook이나 뭐 buy는 for 쓰고 이런 거 했었던 거죠 James has taught math to students for 20 year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밑줄 준비 부분에 유의해서 she has practiced what? dancing how long? for 2 years 그녀가 뭐 해왔다? 연습해왔다. 그렇죠. 무엇을 춤추는 것을. 얼마 동안? 2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뭐 할 거냐 하면은 좀 이따가 물어볼게. learn은 누구처럼? practice는 누구처럼?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have been best friends. 우리는 뭐였어? 왔다. 최고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왔다 언제부터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since childhood 됐습니까?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 enjoy처럼 to danc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learn은 누구처럼 want처럼 cook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이 조금 빨리 끝이 났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시험이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안녕히들 가세요.